듣기 브레이키 89위키. 자, 안녕하세요. 듣기입니다. 자, 오늘 바로 대형 유튜버로 성장하기 위한 한 단계로 드디어 타겟에 저에게 해금심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임진왜란 이후 살다 이런 편집법 가지고 핵이라고 하는 건 처음 들어봤네요. 어쩔 수 없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파밍할 때 막 여기 있었네. 잘 보시면 아유 적당히 가만히 있어 이 미친놈아. 여기서 아이템이 이 SV98의 아이템이 바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보셨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들어가죠. 자, 요 영상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타겟에서 제가 또 유명한 이제 유튜버로서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명하기 위해서 일단 원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똑같은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유저를 잡았어요. 자, 잡고 나서 파밍을 합니다. 원본 영상입니다. 원본 영상. 아유, 적당히 가만히 있어 이 미친놈아. 자, 여기서 이제 탄을 확인하고 SV98을 클릭해서 컨트롤 누르고 네, 파츠를 뺍니다. 네, 자, 원본 영상입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유저를 잡고 씨발 여기 있었네. 아, 수류탄을 네, 가만히 있어 이 수류탄을 올리고 탄을 확인하고 자, 파츠를 뺍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유튜브 쇼츠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들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이 영상 올린 거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붐가 4679님이 중간에 SV 버릴 때 부품들이 스케이브 조끼로 바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어제 패치한 거에 새로 생긴 기능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편집으로 그냥 빨리 넘긴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코지현 이분이 원본으로 다시 올려줘야 할 듯 지금 다들 궁금한 부분이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댓글을 달기 전에 뭐라고 쓰셨냐면 원래는 저한테 이제 핵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저격 같은 글로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핵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글을 또 지우시더라고요. 이분이 또 글을 썼어요. 8분 10초에 총 버리면서 파츠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 해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댓글을 달고 제가 또 댓글을 달았는데 또 지워버렸어요. 이제 원본으로 다시 올려주셔야 할 듯 지금 다들 궁금한 부분이라 이렇게 글을 쓰셨길래 제가 이제 뭐 더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그때 올릴게요. 살다 편집으로 파밍 넘기고 뭐 핵이라고 글 써놓고 지우는 사람 천반대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이번 유튜브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최근 영상 올라온 거에 랩을 듀오로 가셨나? 아무튼 랩을 가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해서 그냥 클릭을 해봤는데 핵쟁이를 만나셨더라고요. 이분이 여기서 그래서 뭐 그 루팅 핵인가 만나신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막 뛰면서 막 갑자기 이제 뭐 못 움직이시고 예. 이러다가 뭐 떨어져 죽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이제 핵쟁이한테 당했으니까 괜히 공격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알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글을 쓰신 분 붐가4679님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타겟에 제가 이제 핵 의심글이 올라왔다. 네, 그래서 이제 알려달라 검색을 해보니까 타겟에 총을 버리면 자동으로 국가지 부품이 떼어지는 기능이 있음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한 유튜버 보는데 SV98 아까 화면이죠? 집어먹더니 다시 뱉는데 스코프랑 소음기 저절로 떼어지더라. 바로 그것만 가방에 넣는 거 보고 놀람. 나만 귀찮게 남의 총에서 파츠 일일이 뗐나 싶어서 물어봄. 그런 게 있음? 핵 아님? 편집 같기도 하고 뭔가 적 위치로 다 알고 움직인 것 같고 의심병 또 터짐.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 편집 아님? 편집인가? 혹시 몰라서 막 이렇게 글들을 이렇게 써놨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대형 유튜브로 성장하기 위한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명방송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지만 좀 재밌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뭐 겸사겸사 이렇게 해명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타겟 친구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당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유튜브에 업로드된 단편적인 편집된 영상 하나 가지고 들먹거리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들도 많이 보시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유튜버인지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하는지 두루 살펴봐 주시고요. 그냥 생방송을 보면 딱 나오는데 핵이 의심되면 생방송 찾아오셔서 팔로우 해주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고 어지간하면 생방송 오신 분들 친절하게 다 답변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핵을 쓰지도 않는데 굳이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굳이 해명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단편적인 영상 하나 가지고 그 시간에 우리 집 강아지 밥도 주고 놀아주고 그 시간에 우리 집 고양이 밥도 주고 놀아주고 그 시간에 우리 집 참새 밥도 주고 놀아야 그래야 되는데 그 시간에 소무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깝고 귀찮다는 겁니다. 당신들의 시간이 소중하죠. 나도 시간이 소중합니다. 제발 잘 알아보고 댓글 다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영상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댓글을 달거나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싫어요 욕박는 약간 사회 부적응자들이 계시는데 그냥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분들은 그냥 차단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아무쪼록 저녁 시간에 이런 깜찍한 이벤트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상 대형 유튜버 듣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 좋아하면 안 되냐?